이 성분별 특징과 당뇨의 연관성, 그리고 식단을 짜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K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뇨 식단 2탄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당뇨 식이요법의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는 우측 상단 카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성분별 특징과 당뇨의 연관성, 그리고 식단을 짜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입니다. 자, 먼저 각 성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열량을 가지는 영양소예요. 밥, 빵, 떡, 면, 구황작물 같은 곡류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흔히 당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당, 음식 중에 단맛을 내는 성분은 다 탄수화물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질이 바로 우리의 혈당을 올리는 직접적인 원인이죠. 그렇지만 우리 몸에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본 열량을 만들어주는 에너지원이자 우리 몸의 필수 구성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탄수화물은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어 그대로 당이 한 개인 단당류, 당이 두 개인 이당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당의 개수가 적은 만큼 비교적 소화가 잘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올리고당은 당이 3개에서 10개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단당류나 이당류보다 당의 개수가 많으니까 덩어리가 크고 당연히 소화가 잘 되진 않습니다. 자, 이것보다 더 많은 당이 붙여져 있는 것이 바로 다당류죠. 당의 개수가 100개에서 수천 개인데 그나마 전분이나 글라이코겐, 덱스트린 같은 것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소화가 되지만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아예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당류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설탕을 포함한 이 당류를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당류는 먼저 중독을 일으킵니다. 술과 똑같아요. 그뿐만 아니고 술을 마심으로써 발생하는 증상이 당류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간에 지방간을 만들고 심하게는 간경화 간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고 당을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당뇨의 악화뿐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천천히 발생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즉, 우리가 당뇨 식단을 짤 때 기본 원칙은 이 당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올바른 당을 섭취하느냐, 이것이 포인트예요. 일반적으로 1일 적정 당의 섭취량은 50g 미만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당 섭취량은 하루에 70에서 80g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정량을 초과해서 섭취하고 있다는 얘긴데 당연히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가 밥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인데다가 거기다 면이나 떡 같은 것도 먹죠. 거기다가 음료까지 먹게 됩니다. 이런 단순당은 대부분 가공식품들을 통해서 섭취가 됩니다. 우리가 맛있다 라고 생각하는 음식에는 대부분 이 단순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탄산음료부터 믹스커피 그리고 각종 이온음료, 음료수들이 우리의 적정 당류 섭취량을 초과시키는 범인이에요. 이와 같은 당류의 섭취를 최대한 줄이려면 음식을 먹기 전에 영양 성분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내가 지금 마시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 것에 당이 얼마나 들어있지?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생각보다 이 수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하루에 과일 주스나 탄산 음료를 마신다. 1회 섭취량 한 컵이죠. 이 한 컵에 과일 주스는 당이 50g, 탄산음료는 27g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일 주스 한 잔이면 하루 권장량이 싹 다 채워지는 겁니다. 탄산음료는 두 잔 마시면 하루 권장 당류는 끝입니다. 커피 믹스 한 개도 탄산음료랑 똑같습니다. 커피 믹스 내가 두 잔 먹었다 그러면은 오늘 당은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단순 음료수는 당뇨에 있어서는 무조건 끊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커피 믹스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네, 사실 근데 많이 힘들죠. 특히나 나 이제 믹스커피 맛있잖아요. 네, 탄산음료도 맛있고. 자, 그런데 이거는 언젠가는 끊어야 돼요. 내가 평생 당뇨와 싸울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끊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너무 끊기 힘들다 그러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인공감미료를 쓰는 게 조금 낫습니다. 아스파탄 같은 인공감미료는 칼로리가 아예 없진 않지만 적은 양으로 굉장히 단맛을 내기 때문에 굳이 탄산이 먹고 싶다면 아예 콜라보다는 제로콜라가 낫고 믹스커피보다는 원두커피에다가 아스파탐을 좀 넣고 그리고 우유를 넣어 먹는 것이 조금 더 낫다는 얘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다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완전히 끊기 힘들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바꾸면서 줄이려고 시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밥입니다. 자, 당뇨 때문에 밥도 먹지 말라.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주식은 밥이잖아요.
밥은 사실 식사의 기본이에요. 그렇지만 자 건강한 분들이 평상시만큼 밥을 한 끼에 한 번씩 먹는다, 어느 정도 양만큼 한 공기씩 먹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도 당뇨 환자들에게 있어서 평상시만큼 내가 밥을 하루에 한 공기 먹는다, 쌀밥을, 예,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무엇이 문제냐? 내가 평상시에 먹었던 밥의 종류와 양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탄수화물의 하루 적정 권장량은 전체 섭취 열량에 탄수화물이 55%에서 60% 되는 것이 권장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초과해서 먹고 있어요. 우리가 식이섬유가 많아서 좋다고 알고 있는 잡곡밥도 그 자체로 보면 탄수화물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당뇨 환자에 있어서 밥은 어떻게 드시느냐? 자 일단 쌀밥은 안 됩니다. 완전한 쌀밥은 안 되고 거기다가 소화가 조금 덜 되고 포만감이 좀 더 오래 가도록 현미나 잡곡, 콩 같은 것을 넣어주세요.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어렵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먹던 양,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신 분들은 점심에 식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먹는 양에서 딱 두 숟갈만 남겨보세요. 빵이나 떡, 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상시에 이만큼 먹었다. 빵, 떡, 면은 물론 끊어주시는 게 좋지만 내가 평상시에 너무 참을 수 없어서 이만큼 먹는다. 그럼 거기서 딱 두 숟갈만 남기는 겁니다. 매 끼니에서 이 정도만 줄여줘도 기존 내가 섭취하던 양에서 탄수화물의 양이 5%에서 10% 정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즉 적정 섭취량이 맞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뇨 식단의 기본은 내가 당뇨를 오랫동안 평생 이제 안고 가야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내가 당뇨를 진단받았다고 해서 곡기를 아예 다 끊겠다 이러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폭식을 하게 되고 요요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씩 시도하시면서 조금 조금씩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라도 내가 평상시 먹던 밥량보다 딱 두 숟갈만 남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탄수화물 중에 유일하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예요. 섭취된 식이섬유는 위에서 포만감을 늘려주고 식욕까지 억제시켜주고 당 흡수를 천천히 하게 해서 혈당의 상승 속도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의 섭취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의 상승도 조금씩 줄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내 세균 속에 유익한 균의 수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변비도 완화시켜주고 대장암까지 예방시켜줍니다. 엄청나죠? 이와 같은 효과들로 식이섬유는 많이 섭취하면 할수록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 확률, 그리고 당뇨병 합병증의 발생 확률, 대장암의 발생 확률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너무 다량을 먹으면 좀 과민성 대장이 발생하거나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식이섬유는 하루에 25g 정도 먹는 것이 권장돼요. 한국인의 경우에는 밥 안에도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한식에 뭐 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이섬유는 드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조금만 더 드시면 돼요. 브로콜리라든가 당근, 키위, 샐러드 같은 것들을 꼭 식사에 한 번씩 끼워 넣어주세요. 아니면 식후에 이런 것들을 갈아서 주스 한 잔씩 마시는 것도 좋죠. 그리고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할수록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늘수록 복부 비만의 확률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더군다나 당뇨병이 있는 중년 남성에 있어서 식이섬유의 양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보고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당뇨병이 있고 특히나 남성분이다 하면 의식적으로 식이섬유를 먹어야겠다, 채소를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우측 표에 자세히 써놨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봐주세요. 자, 이제는 단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1g당 4kcal의 열량을 내는 영양소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 전체 조직을 구성하고 면역세포까지 구성하는 몸속의 구성성분입니다. 이 단백질은 그 자체만으로는 당이나 당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아니에요. 다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단백질 섭취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여성 환자에 있어서 단백질의 섭취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보고들이 많아요. 자, 근데 단백질이 뭐 당뇨와 큰 문제가 없는데 뭐 조금 덜 먹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남성에 있어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것은 복부 비만과 전체 비만의 확률을 줄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었죠. 자, 여성에서도 단백질의 섭취 자체가 비만도를 낮추어줍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몸무게 1kg당 1에서 1.5g으로 계산해서 섭취해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여성분들의 30%에서는 1일 단백질 섭취량을 기준 미달로 섭취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비만도를 낮추기 위해서도 단백질은 꼭 적절히 섭취해주셔야 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자 식물성 단백질만 먹어야 된다, 콩만 먹는다 아닙니다. 식물성하고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고기는 살찌는 거 아니냐, 고지혈증 생기고 뭐 복부 비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기 이렇게 떠올렸을 때 떠올리는 고기가 잘못된 겁니다. 떠올리는 고기 뭐예요? 삼겹살, 구운 고기 아니면 뭐 치킨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먹어야 하는 고기는 삼겹살이 아니에요. 돼지고기라면 목살, 소의 안심, 닭 안심,
오리고기 이런 것처럼 기름기가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그런 고기를 최대한 굽지 말고 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인 콩이라든가 두부 이런 것들도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식단을 구성할 때 의식적으로 탄수화물의 비율은 줄여주시고 단백질의 비율은 올려주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여성분들에서는 단백질의 섭취가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엔 지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방은 1g당 9kcal의 열량을 낼 수 있는 영양소예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2배 정도의 높은 열량을 만들어냅니다. 지방이 당뇨 환자에 있어서 안 좋은 이유는 체중과 체지방, 내장지방이 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체중이나 체지방이 늘고 내장지방이 늘고 지방간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고지혈증까지 만들고 결국 그 모든 내장지방의 양들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당뇨라는 질병 자체가 악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좋지가 않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인 지방 섭취량을 봤을 때 적정 기준을 굉장히 많이 초과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양보다는 어떤 지방을 먹느냐가 사실 더 중요해요. 지방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포화지방상, 불포화지방상, 트랜스지방 이렇게까지 있는데 우리가 지방을 섭취할 때 원칙은 포화지방을 줄이고 불포화지방을 늘리면서 트랜스지방은 끊는 것이 답입니다. 즉 옆에 이미지를 보시면 포화지방인 라면, 커피 프림, 버터 이런 것들은 줄여야겠죠. 그리고 쇼트닝이나 마가린 같은 트랜스 지방은 아예 끊어야 합니다. 지방 중에 몸에 그나마 좋은 불포화 지방산은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대체해서 먹는 거죠. 지금까지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각 성분들이 당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방법으로 실천해야 되는지 알아봤어요. 내가 당뇨가 있더라도 우리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이 3대 필수 영양소는 어느 한 가지 모자라지 않게 잘 섭취해야 합니다. 비율은 6대 2대 2,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6대 2대 2예요. 탄수화물은 55%에서 60%, 단백질은 20에서 25%, 지방은 15에서 20%인데 쉽게 6대 2대 2로 외우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보시면 내가 어떤 식으로 섭취를 해야 이 비율을 맞출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음식들을 위주로 섭취하고 어떤 것들을 끊어야 할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 더 간단하게 요점만 한번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측에 보이는 이미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이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열량을 계산해서 그리고 6대 2대 2의 비율로 적절히 계산을 해서 식단을 짜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든 부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일일이 계산하기 힘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쌀밥 같은 경우는 현미나 잡곡으로 대신을 하고 거기다가 딱 두 숟갈씩만 덜 먹는 습관 그리고 트랜스 지방은 끊어내는 것 그리고 단백질은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오히려 더 섭취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하루하루 우리 당뇨 환자들의 식단을 짜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당뇨 환자분들뿐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서도 이 당뇨 식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 조금씩이라도 실천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당뇨 식단과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까지 오늘 들으신 내용들 꼭 한번 지켜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